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죠? 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는 뭘 말하는 걸까요? 선지자들은 당시에 있었던 이 순회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출신, 또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그들의 뿌리가 어떠한지 사실은 알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대단히 여러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행위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오히려 그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영적인 혼란에 빠지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위대한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어서 위대한 말씀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문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거짓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좋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생긴 어떤 이중성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중성.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중성이 있나요? 있어요? 네. 이명희 목사님이 뒤에서 끄덕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다 죽는 거야, 이제. 그죠? 뭐, 부장 장로님, 뭐, 권사님, 싹, 교사들 싹 다 죽는 거야. 이중성 하는데 뭐, 목사님이 끄덕해서 나머지 싹 죽는 거야. 교사들, 뭐 학생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소리 내서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되지만 그런데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이중성이요? 이중성이라는 게 뭐죠?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두 가지 기준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못과 보 사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이중성. 우리 안에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거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보이는 거죠? 그 두 가지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하나는 안 보이고 하나는 보이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중성이라 그 말이에요. 자, 시작된 것과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사이의 이중성.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는 시작이 되었고요, 이미.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 생활 시작됐으면 대학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있는 그는 이중적인 기준에 있는 거예요. 시작되었으나 그러나 아직 아니,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또 무슨 이중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그리고 회개와 또 감격과 충만의 체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감격과 기쁨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언제나 간직하지 못하는 이중성.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것은 이중성이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분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중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 좀 안심이 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중성은 과정 중에 있는 이중성이에요.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이중성. 우리 안에 있지만 아직 보이는 것까지 되지 않은 것의 이중성. 그렇죠?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겼어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소원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직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이중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정 중에 있는 이중성이라 그랬어요. 무슨 과정이요? 열매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중성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중성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드러나 열매가 되기까지, 시작된 것이 마쳐지기까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구체적인 행위와 열매가 되기까지. 예. 거기에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품어진 것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잉태된 것은, 우리의 영으로 받아서 내면에 잉태된 것은 반드시 겉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나타난다, 결과로 드러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품었다면 그냥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땅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었어요. 안 나겠어요? 뭐가 나도 난다니까요. 뭐가 나도 난답니다. 예. 여러분, 습한 데다가 밥을 놔뒀어요. 곰팡이가 슬어요, 안 슬어요?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안 쓴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 곰팡이 다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젯밤에 분이 났어요. 여기 자매님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누구 때문에 분이 나죠? 신랑 때문에. 신랑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분이 났어요. 큐티하고 그리고 잘 자려고 했는데 와서 하는 뻔새를 보고 그냥 분이 났어요. 속이 뒤틀어져가지고 내가 참지. 그러지만 분이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냉수 한 사발 확 들이키고 저방 가서 자려고 했는데 그래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켜놓고 카톡 한참 한국하고 하고 그리고 또 자려고 했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예.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그래도 화가 안 풀려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시간 되면 없어지겠지.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분명한 것은 그래요. 왜냐하면 분이라는 것은 신랑 때문에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준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이라는 옛사람의 바이러스는 습하고 그리고 불결하고 음습한 토양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하나 생기면 뭐 30년 큐티한 남편이 울산이에요 지금. 네, 저 울산에서 양집사님이 신방 가서 아는데, 네, 저 울산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 울산 큰애기라는 영화 노래 제목 제가 아는데, 포항이에요? 포항 큰애기로 바꾸겠습니다. 아이 참,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저의 이중성, 머리가 좋지만 기억력이 짧은 이 이중성 만회가 안 되네요. 포항이에요. 포항제철이 유명하고요. 포항이나 울산이나 거기서 거기지. 근데 어쨌든 울산에서 30년 큐티한 신랑이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포항에서 설교를 이렇게 잘 들어요, 여러분이? 포항, 예, 30년간 큐티한 분이 전화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맞아. 예.
이거는 우리 안에 악이 심어진 거 아니죠? 네? 그건 괜찮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 안에서 심어져서 뿌리 내려요. 어디에선가 자라요. 그러나 예, 분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쓴 생각들, 악한 기억들, 그리고 억울한 마음들,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반드시 들어와서 예,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토양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날도 그냥 에이 뭐 아침이니까 또 지나가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라나 있더라, 자라나 있더라. 예. 천국의 씨앗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악의 씨앗도 죄의 씨앗도 옛사람의 씨앗도 우리 안에서 자라나 있어요. 내가 가만 놔두니까 그 다음날 또 이만큼 자라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예, 부엌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화가 벌컥 나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한번 꽉 닫는 냉장고 문이 좋아서 그냥 조용히 닫죠. 그러니까 그냥 글쎄 한번 들어가지고 그냥 막 한번 집어던지고 화가 났어요. 아, 나는 이러고 나면은 시원해져. 네? 시원해졌나요? 시원 안 해졌습니다. 내 안에서 숨겨져 있는 것은 그냥 내가 놔두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언제까지 자라나요? 겉으로 드러나서 하나의 열매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것은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성품은 곧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스 신경질, 예, 미스터 낙심, 미스터 불신, 우리가 그렇게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분을 품지 말라 한 거예요. 내가 분을 품으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나타나요. 안에 선한 은혜를 우리가 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정말로 품었다면, 귀로 넘기지 않고 내 마음으로 촉촉하게 품었다면, 눈물로 받았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분명히 내 안에 심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과를 맺고 말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면, 여러분이 묵상했어요. 오늘 묵상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가짜로 심지 않았고요. 가짜로 심지 않았고 진짜로 심었어요. 말씀을 심을 때는 두려워요. 이게 진짜가 되면 어떡하나 두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심어요. 가짜로. 예? 가짜로 심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심었어.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될 대로 되소서. 내 안에 들어와서 잡수시든지 말하듯이든지 하나님 저를 온전히 주의 뜻대로 하셔서 그리고 심어버렸습니다. 그냥 뭐 40일 저녁금식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니까 믿고 한번 끝까지 가볼 겁니다 하고 심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심었는데 결과가 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무슨 성? 이중성. 예. 그렇게 진짜로 심었는데도 아직 열매로 안 드러났어요. 그것도 이중성이에요. 그 이중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고 참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해가 있겠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화장하고 머플러 멋있게 두르고 액세서리 두고 그러면 다 고와 보이는데 진면목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예쁜 미소를 지으면 다 착해 보이는데 진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저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니 저 집안은 얼마나 정말 이 구슬이 구르고 옥이 돋도록 깨끗할까? 남편에게 물어보면 가보셔야 알지요?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도 내가 나를 못 믿어. 내가 나를 못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못 믿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자꾸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뭔가 내가 이미 결과를 얻은 것처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은 알겠지만 이것은 영적이지 못해요. 말씀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만하려 들죠. C.S. 루이스가 선을 가장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위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불로 주신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시작하라 그런 얘기예요. 은혜를 가불로 받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라 그런 거예요. 그죠? 그지만 아직 되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일부러 불안해서 오버해서 과장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평가절상되어 있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신실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기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희생하고. 그래서 신랑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에이 이 사람 안 그래요? 되게 못됐어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10년간 쌓아올린 공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안 그렇다고 내가 예 그렇습니까? 언제나 내적으로 불안할 거예요. 하나님께 턱하고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할 거예요. 늘 기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온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또 불안한 거예요. 오늘은 기도가 잘 될까? 기도가 끝나고 나서 집사님 나 오늘 너무 떨었지 기도 못했지 그러면 그 집사님이 아니야 자기는 언제나 잘해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이솝 우화의 아버지와 아들과 당나귀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장에 팔려고 데리고 가죠. 당나귀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걸어서 사이좋게 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휴 바보처럼 당나귀를 왜 놀리냐 타고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아들을 태웠죠. 아들을 태우고 가니까 하다가 에이 저 싹수 없는 녀석 아버지를 놔두고 지가 혼자 타고 가고 에이 요즘 것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내려 내가 타고. 그래서 아들이 이제 자꾸 아버지가 타고 가니까 아가를 아는 아줌마가 보다가 아이고 다 큰 어른이 애들 걸리고 참 저게 뭐야. 그 아버지가 야 너도 타. 그래갖고 이제 셋이 타고 가니까 또 가다가 불쌍한 당나귀를 저렇게 해가지고 당나귀 곧 쓰러지겠네.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당나귀를 메고 가야지.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당나귀를 거꾸로 메가지고 들고 가는데 당나귀가 놀라가지고 도망가다가 물에 빠졌대나 갔대나 마친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이중성에 우리가 불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다는 것에 대한 이런 신경증과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카메룬 단기 선교를 그게 2009년인가요? 10년인가요? 지금 정확히 날짜 기억 안 나는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 갔을 때죠. 처음 갔는데 2008년이군요. 2008년에 처음 갔는데 카메룬 동부 밀림 지역으로 아마 1000km 이상 거기가 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차가 뭐 수렁에 빠져가고 갈 수가 없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밀림 지역 코스 콩고 국경 근처에 그 강까지 갔다 오는 거를 굉장히 좋은 코스로 만들어서 한 번씩 이렇게 돌려요. 선교팀이 오면.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는데 마을 방문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어쨌든 거기까지 1000km 넘는 길을 갔다 오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근데 가다가 비가 오면 내리막길에 수렁이 말이죠. 있어가지고 차가 갈 수가 없어요. 뭐 거의 뭐 탱크와 같은 차나 지나가지. 그러면 웅덩이에 물이 이렇게 차고 그리고 그게 질어가지고 차가 헛바퀴 구르고 가지를 않아요. 근데 그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25인승 버스였는데 그때 갔다 오신 분이 여기 지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버스도 아주 안 좋은 버스였어요. 바퀴벌레가 차 안에 아주 그냥 집단 서식해가지고 바퀴벌레가 이렇게 좀 졸고 있으면 옆에서 촉수를 날름날름날름 하고 있고 우리 김승근 입사님 막 머리에서도 나오고 예. 그런데다가
길은 울퉁불퉁하지. 그리고 그 중에는 이 의자가 말이죠. 이제 꽉 앉아서 가는데 그 앞에서 두 번째 자리인가요? 좌석이 다섯 개 있는데 그 가운데다가 의자를 하나 붙였어요. 근데 그게 쿠션이 없어요. 그리고 등받이가 이렇게 작아. 아시죠? 간이 의자처럼. 근데 밑에 쿠션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그 윤성 교사님이 앉아 가시더라고요. 제가 좀 안 돼 보여서 선교사님이 여기서도 우리 대접하느라고 해서 제가 좀 제가 바꿔서 앉아가 괜찮아. 그래서 아니 선생님 바꿔요. 바꿨어요. 제가 앉아 보니까 엄청 불편한 거예요. 엉뚱 딱딱하고 이렇게 칠 때마다 되게 아파. 그리고 이게 등받이가 짧잖아요. 고개도 아프고 죽겠는데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바꾸자는 소리를 안 해. 해주고 종일 갔다니까. 종일 가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 남자 성도도 있고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아무도 바꾸자는 소리 안 해. 잠만 잘 자고 자기도 잘 또 잔다. 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야속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힘들지 막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도 다임 목사가 세평이 있지. 그래도 그냥 보람이 있구나. 내가 우리 양들을 참 편안히 모시고 난 이런 데서 가는구나 하고 있는데 가다가 이제 수렁이 와가지고 차가 완전히 빠졌어요. 가지를 않아. 건너가기는 가야 되는데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 내렸어요. 기사가 차를 밀으래. 근데 저걸 어떻게 미나. 간 그 아프리카 현지인도 좀 밀어보고 꿈쩍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한번 밀자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약간 주저가 생겼어요. 왜냐면 그날 도착하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바지 하나 입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그 나쁜 의자에 앉아갔던 제가 옆에 좀 이렇게 빠졌어요. 하고 어떻게 보냐.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탁 때리더니 밀어! 그러더니 나이도 드신 분인데 진흙탕 속에 발 팍 집어넣고 가더니 아이씨! 미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아뿔싸.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했어야지 됐어. 그죠? 내가 나쁜 의자에 가는 건 남들이 몰라. 그지만 의자를 거기서 아싸하게 그 차를 한번 밀었으면 제가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걸 확 얍실해서 차가 밀려야 안 밀리지 절대로. 팔도 가늘고 근데 뭐 바지 젖는 거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가서 확 밀으니까 사람들이 막 갑자기 눈이 번쩍하면서 막 존경의 눈빛이 막 촥 그러면서 사람들이 차를 확 미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갖고 되지도 않아요. 결국은 뭐 동네 사람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가다가 잠을 숙소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차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길가에 아무데나 숙소를 찾았는데 조그만 마을에 들어가서 정말 안 좋은 숙소. 불도 안 들어와요. 어두컴컴하고 비는 오죠. 그리고 습하지. 밑에는 완전히 어두컴컴한 흙바닥이고 정체불명의 이 담벼락이 있고 그리고 방에 세 명씩 들어갔는데 이현우 전도사 당시 그리고 우리 청년 남자 청년 우리 명학이 동갑 청년 하나하고 저하고 같은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 정말 후진 침대 하나 있고 그 밑에는 흙바닥이고 바퀴벌레 지나가고 울퉁불퉁해. 제가 거기서 둘이 올라가자라 그랬더니 아 목사님 올라가셔서 내가 니들 중에 한 명을 껴안고 자랴. 에? 나는 바닥이 편하다. 그랬더니 둘이 아무 말도 안 골라가더니 그냥 바로 자버리더라고요. 이야, 애들 봐라. 정말이지. 예? 그래가지고 바닥에 뭐 하나 깔고 자는데 습습하고 힘들었어요. 상기성교 갔다 오니까 그런 소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차가 빠지고 어려울 때 뒤에 빠져 있었더란 말이죠. 그것만 얘기했으면 괜찮아. 또 한 말에 뭔지 아세요? 귀하게 자라가지고. 세상에. 내가 부자와 당나귀 얘기 생각했어요. 이걸 메고 가야 되나. 이 사람이 타나 저 사람이 타나. 그래.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단기 선교만 가면 저한테 부탁하는 거야. 제발 집 나를 때 앞장 서세요. 일할 때 빠지지 말고. 예.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지. 목회자들에게도 실수가 있고 예.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직 결과를 모르니까. 정말 마음 비운 욕심장애인지 저 안에다가 뭔가 거짓된 걸 심었는데 오버하고 과잉해서 좋은 것을 심은 것처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잘 모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나는 진정하다고 봐줄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성품들, 종종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여질까? 불안해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 과정이에요. 그 자체 때문에 불안하고 눈치 보고 그리고 과잉해서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체하면서 여러분의 불안이 그런 거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복음이 뭔지라세요? 좋은 것을 심었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것을 심었을 때만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좋은 씨앗을 심었어요. 그런데 불안합니까? 좋은 열매로 나지 않을까? 좋게 비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지레 하나님의 선을 가장하고 불안해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내 안에서 가리우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영의 사람들이여,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착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투자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열매가 벌써 있지 않아요? 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선한 열매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선한 성령의 모빌리티가 동원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될까? 내가 잘 때 어둠 속에 울리는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고 그리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춘기를 지나며 삐죽거리고 그리고 말을 안 듣고 청년기에 지나며 때로 저들이 방탕하지 않을까? 저희는 새벽 기도하면서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가 청소년 지날 때에 아침 식사 못 해준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또 집에서 먹는 건 습관이 안 돼서 항상 그냥 가서 사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저희 내외가 마음에 걸릴 때가 많았습니다. 또 저녁에 신방 가거나 일이 있거나 그러면 혼자 집에 왔어요. 아니면 열쇠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문 앞에 와서 3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본 적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애가 삐뚤어지면 어떡하나. 혼자 있으면서 속이 상하면 어떡하나. 좀 예민하긴 해요. 그러나 제가 가끔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너 혹시 담배 안 피냐? 아, 나 담배 안 피어요. 안 피면 좋겠다. 예, 왜냐면 열받아가지고 그죠. 가끔 제가 물어보죠. 너네 반 애들 담배 피는 애들 있니? 다 피지. 예, 다 피운대요. 여자애들까지 다 피우지. 예, 그런데 너는 안 피니? 아빠가 나 때린다고 해도 난 안 필 거예요. 그래? 그거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 혹시 약 같은 거 아니노? 아빠는 그래서 그래 고맙다. 안 하는 거지 약 그런 거 안 하는데 그 너무나 감사해요. 술은 먹어봤니? 한번 먹었대요. 얼마나 먹었는데 맥주 두 병 먹었대요. 학교에서 졸업여행 가가지고 한번 먹었대. 근데 이제 안 먹는데. 대학 가서도 그래서 예 뭐 파티가 좀 많아요. 못 간다는 거예요. 왜 파티 왜 안 가니? 서클 같은데 어디 좀 가지 그랬더니 어딘든지 가면 한국 2세나 학생 한 명은 꼭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 어떠냐? 한번께 목사님들 잘 하는데 내가 가서 뭘 할까? 거기 가서 밤새 춤을 출까? 뭐를 할까요? 뭘 해요? 못 가 안 가 나는 그래. 오케이. 명확히 안 왔죠, 여기? 네. 근데 제 마음속에 불안이 있죠. 저희 아내에게. 네? 불안이 있죠? 아, 그러다가도 잘못되면.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믿죠. 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심고 그 자녀가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는 것은 부모의 그 영적인 내면이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달라진다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른데 자녀가 잘못되는 일은 없어요. 저는 이거 분명하게 믿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좀 그래도 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렇죠? 예. 집안에 두 명이 난장을 피워도 한 사람이 기도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좋은 씨앗이 나쁜 씨앗을 이기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쁜 씨앗이 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것도 역시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신분에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나쁜 씨앗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뿌려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예.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다 보니까 자꾸 성미가 급해져요. 정역자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꾸 예.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완결시켜야 되겠다는 것 사이가 자꾸 혼동이 돼요. 이것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것은 어떤 것의 이유로 명분을 가장하고서라도 나쁜 거예요. 질투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위해서라도 질투는 질투예요. 질투는 악이에요. 불신은 어떤 모양으로 시작이 되었든 간에 불신은 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합법화되고 가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여러분, 품지 말고 빨리 뱉어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내가 이런 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냥 묻어둬. 그러면 잘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어떻게 돼요? 이건 진짜 이중성이 됩니다. 진짜 이중성이. 이중성이, 이게 진짜 이중성은 뭔 줄 아세요? 내 안에 나쁜 것이 뿌려진 거예요. 좋은 것이 뿌려졌는데 아직 열매가 안 된 이중성 말고, 네? 진짜 나쁜 것이 뿌려졌는데 나는 겉으로는 그것을 계속 좋은 거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쁜 이중성이에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언젠가는 드러난다고요? 안 드러난다고요? 드러난다고요. 밥 많이 먹어서 배부른 줄 알았는데 복수가 가득 찼어. 언젠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파멸이에요. 그 사람이 엘리든지 다윗이든지 사무엘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베드로이든지 바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쁜 씨앗이 뿌려졌다면 품지 말고 뱉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1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뇨.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뭘까요? 그 안에 뭐를 심었을까요? 예, 악한 것이 심겨진 거예요. 악한 것이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고 놔두면서 선한 것을 내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중성이 가증함이 되어서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나쁜 씨앗이 뿌려진 것, 그것을 우리가 뱉어내고 토해내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토설하고 우리 안에 암세포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을 심어서 평안을 거둘 수 있어요? 자기 집착을 심어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거짓을 심어 진리를 거둘 수 있어요? 가증함을 심어서 거룩함을 거둘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엉겅퀴와 가시를 심어서 참으로 머르송이 같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대신에 그것은 내 안에서 자라서 모든 참된 것을 질식시키고 우리를 진정한 이중성의 거짓된 양의 탈을 쓴 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열매는 내적인 생명,
그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0으로 시작해서 6으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귀한 은혜를 받고 낙심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양제를 먹었는데 영양실조에 걸려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 안에서 잘못된 것이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밖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되세요? 내가 어떤 모범적이고 착하고 멋진 영의 사람으로 보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심었느냐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불과 5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저 집안에 심어진 씨앗이 무엇인지. 그렇죠?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지금은 이런저런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심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쁜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한사코 한사코 버려야 돼요. 그대로 놔두고 지금은 괜찮아, 우리 집 다 괜찮아, Let's okay, 다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마다 끓는 분에, 아침마다 다가오는 근심과 걱정에, 그리고 말씀 앞에서의 두려움과 그리고 불신앙에, 감추고 감추고 감추겠지만 복수가 차오르고 언젠가는 가슴 속에서 터져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 오늘 말씀, 좋은 나무는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자녀들은 잘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잘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오버가 아니고, 예? 이중성의 오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씨앗에 대한 확신입니다. 좋은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씨앗을 심었으면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나쁜 것만 자꾸 퍼서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좋은 것으로 심어야 합니다. 무조건 참되고 무조건 신실하고 무조건 긍정적이고 무조건 부지런하고 무조건 대속적이고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무조건 진리의 말씀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맺을 거예요. 맺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하게 하면 손해가 나도, 손해가 나도 이건 말씀의 씨앗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심고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어머, 이거 괜찮은데? 이거 그냥 놔둬도 그렇게 이익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 같아. 아니요. 세상적인 생각이 때문에 무조건 퍼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외의 이중성은 염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내가 아직 얻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한 것처럼 보인들 어떠하리. 예? 내가 차 빠졌다고 비켜 서 있는 것처럼 보인들 어떠하리. 주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누가 부인할 수 있으리. 내 분량대로, 내 모습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거야. 잘못되고 다 도려내고도 진짜 열매는 먹을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 예? 사과 썩은 것 좀 도려내도 먹을 거 진짜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참된 열매는 참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복된 기업, 여러분의 뿌린 말씀의 씨앗, 하나님 앞에 품었던 좋은 생각, 여러분이 찬양팀으로, 안내팀으로, 기약팀으로, 그리고 모든 사역팀으로, 큐티 사역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과 값없이 거저 드리는 그 모든 것 하나, 1센트 하나, 여러분이 움직인 1cm의 여러분의 노력한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선한 열매로 갚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천국은 가짜 경제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누르고 넘치게 하여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 증거와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 베이직스쿨 졸업하는 여러분, 섬기는 사역팀 여러분, 함께한 우리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선한 것으로 심어 선한 일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